멀쩡한 걸 왜 전자레인지에다 넣는 거야? 야, 뽑아. 아, 할 수가 없네. 자, 자 뽑아. 아니 내 유일한 불량인데. 이상한 컨셉 좀 잡지 말아요. 전자레인지 이게 왜 나옵니까? 아 진짜 아, 제발 빨리 뽑으세요. 자 뽑을게요. 하나 둘. 자 첫 번째 치읓. 치읓 치읓? 치읓 많지? 싼 기억 나오면 채끝. 근데 채끝. 나올 일 절대 없죠? 갖고 뽑아. 몰라. 오케이. 자 갈게요. 하나 둘. 시옷. 시옷. 치읓 시옷. 치읓 시옷. 오늘 먹방 취소. 어 취소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촬영. 촬영 취소? 촬영 보이콧. 그건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그건 안 돼요. 자 주머니 오늘 주머니 옷 입고 오신 정재열 씨. 옷이랑 똑같아요. 자 첫 번째 키읔? 이거 쌍기업이죠? 아 쌍기업? 이 도장이라서 찍었을 때 쌍기업이 나와요. 아. 쌍기업입니다. 고추. 아니 꼬치 먹으면 되네. 다 꼬치나 양꼬치나 다 먹으면 되겠네. 아, 두 번째 초성 보이네. 공개. 피읍. 피읍. 아니 이거 안 돼요? 깨. 네 안 돼요. 오늘 그럼 이 초성을 이용해서 하루 종일 먹방을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아 끼읍 피읍이 어딨어요? 야 좋겠다. 쌍기역 피읍. 아 근데 너무 이거 너무 대처가 없어 지금. 꿀파전. 꿀파전이죠? Nope. 저 나긋나긋하게 아니요 이러시네. 아니 이거 피읍인데 이거 없으면 바로 찬스 쓰세요. 아니 있어요. 꿀 꺼 꿀 진짜 없다. 오케이 없다. 근데 있다. 한식 쓰면 있다. 깐 피읍 기억 부르는 거죠. 어 그러네. 근데 죄송한데 기계 뽑을게요. 나 김재훈인데 찬! 오케이 찬. 깐풍기 눌러보겠습니다. 29 이거! 기억! 깐풍기! 여보세요? 이거 깐풍기 기억! 깐풍기 인정? 제가 니은이 출신해놨거든요. 니은! 그 다음에 기억이잖아요. 아 그런 거 아니야. 기억이잖아요. 기억으로 쓸 수 있게 적어놨잖아요. 어디서 약을 팔아. 기억으로 쓸 수 있게 해주세요. 기억해요. 아씨 뭐 없냐. 어? 오! 인정? 초성이 맞아요? 깐 앞에 쌍기역 니은 피우 맞네. 이거 뭐 모졌다. 이거 만들어 먹어야지. 본인이 직접? 그냥 간단해요. 딸 앞에 바로 조리해버리지? 바로 백종원 기니했지? 자, 극종원의 요리 비책. 극종원이라뇨. 극종원의 요리 대책 없네. 아. 그걸 그냥 그 없이요. 일단 크래커를 깔아요. 요걸 이렇게 잘라요. 체제 싹 올리고 또 올려요. 자, 여기에다가. 이게 까나페지. 뭐가 까나페예요? 자 이렇게 오늘 까나페를 만들어 봐시우. 자 여기는 이제 기본적인 까나페 1인분. 요거는 더블 치즈 까나페. 요거는 까나페 버거. 치즈 두 장에 베이컨에 고추참치까지. 요거는 근데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한 번에 못 먹어요. 저 정도 돼야 먹어요. 햄버거 같아. 햄버거. 아이 무슨 햄버거. 진짜로 하나 먹어볼래요? 어 그렇지. 잘 먹네. 우와 맛있죠? 이 까나페 맛있다니까요. 아 까나페 하니까 그 생각나네. 카페가 있구나. 아 카페가 있네. 카페 가면 되잖아. 카페. 카페 일단 가볼게요. 아니 뭐 먹으려고요? 치읓. 아니 이게 뭐 못 떠올라. 취소. 오늘 아무것도 안 먹고 취소하겠습니다. 먹을 거 충성. 충성. 아 뭘 먹게요? 채소. 아, 채소 먹는다. 아, 야채 좀 먹을게요 제가. 아, 요즘 건강도 많이 안 좋아지고 그래가지고 샐러드 좀 먹고 좀 그러게요. 샐러드 채소로 인정? 아 채소 인정. 오케이. 아 나는 뭐 많이는 안 먹고 그냥 요거랑 요거 하나씩만 먹어야 된다. 자 그 안에 들어있는 채소만 가능합니다. 아 개소리 하지 마세요. 왜요? 아니 아까 뭐라 했어요? 샐러드 인정? 그랬는데 뭐라 했어요? 아 채소 인정. 다이어트예요 요즘? 응? 네. 다이어트하는 사람 지금 샐러드 두 개 갖다 놓은 거 처음 봤어. 샐러드를 되게 살찔 것처럼 먹는다. 아 뭔가 먹는 걸로 뭐라는 게 아니라 그게 샐러드가 살찔 것 같아. 먹는 모습이 고기 같아. 맛있게 먹는다 솔직히. 저 치우시잖아요. 어디 좀 가야 돼가지고 빨리 먹고 이동할게요. 어디 가야 돼? 또 갈 데가 있어요. 뭐 어디 가야 돼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빨리 채소 먹은 거였구나. 네. 카페 들어가 보실게요.
와 진짜 맛있다 이거. 맛있긴 하겠는데 너무 중복. 페퍼로니 프레즐 세트로 하나만 주세요. 괜찮아요? 까나페 먹고, 빵 먹고, 커피 먹고. 또 있나? 커피? 지금 시켰잖아요. 아, 커피 시켰지. 네. 커피 맛 스테이크. 커피 스테이크 어딨어요? 안 되는 거 머리에서 알면서 뱉지 말라니까요? 아, 근데 내가 이걸 아까 탄수화물에 치즈에다가 햄 구성을 내가 똑같이 먹어가지고. 아직 안 먹었어요? 아직 안 먹었어요? 네. 아직 카페로 다른 거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카메라 좀 줘보세요. 뭐 하세요? 빨리 드세요. 네. 자, 아직 식사 안 하셨죠? 뭐 하세요? 피디님 드세요. 저는 안 먹을게요. 왜 안 먹어요? 저는 카페를 여기서 쓰지 않겠습니다. 다른 카페 가서도 이 세트 이상 시킬 수 없어요. 아, 알겠어요. 다른 카페 가면 되죠? 다른 카페 가겠습니다. 뭐 없으면서 굉장히 기발한 척 하시네 또. 아,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무슨 맛이에요? 치즈 프레첼. 근데 카페를 안 썼다고 얘기한 거니까 카페를 쓰겠다는 건데. 아, 저희 추리하지 말고 빨리 드세요 그냥. 카페, 만화 카페, 방탈출 카페. 방탈출 카페는 먹을 수 없단 말이에요. 저 다 계획이 있어요. 그런 계획이 다 있구나. 전 말도 안 되는 걸 우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전 그런 사람이 아니야. 여태까지 모든 화를 다 말도 안 되는 걸로 우겨서 여기까지 왔는데. 뭐라군요? 통당요? 안 그랬는데요? 머리 자르러. 초성이 뭔데? 치읏. 찰스? 찰스. 아, 그래서 머리 자르시겠다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밥을 빨리 먹은 거예요? 예. 예약돼 있어가지고. 예. 여기가 이렇게 막 이렇게 포마드하고 막 이러는 데 아닌가요? 무조건 그거는 아니고요. 네. 근데 그 포마드는 혹시 되나요? 저 제가 한 번도 머리를 깐 적이 없어가지고. 가능은 하신데 스타일이 이쁘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사실상. 그래요. 포인트 잡으로 살리는 느낌만. 예. 가능하시고. 어, 이런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이번에도 그죠? 근데 저 짧은 거 뜰 것 같아요. 이거 같아요, 머리 좀. 이제 완벽하게 올백 스타일로 다 올리는 거 이게 약간 이런 느낌이 생선 파는 곳이 있어요, 카페 중에. 낚시 카페라고. 네? 왜 쳐주는데요? 제가 소리야, 물 왜를 쳐줘. 안 쳐줘요? 그냥 잡는 데예요. 매운탕 안 그러지? 안 그러지. 무게에 따라서 또는 잡은 양에 따라서 그냥 생필품 같은 거 주고 약간. 아니 나 아까 찰스 그거 찾아보다가 나 여기 봤는데 나...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나 어떻게 하라고. 아니 그걸 우기시면 어떻게 아까 안 우긴다는. 아니 우기는 게 아니라 이건 억울하지. 낚시 카페에서 매운탕 끓여줘야지. 아니 아까 말 내가 아까 얘기하라고 했잖아요. 아 나 생선 먹고 싶어. 그러면 뭐 낚시 카페 가서 내기를 거세요. 제가 잘 잡으면 생선 먹게 해줄 거예요? 30분 안에 5마리를 잡으면 나와서 생선 요리를 인정해 드릴게요. 오케이. 보통 초보자분들이 와서 1시간 동안 6마리 정도를 잡는데요. 아, 전 초보자가 아니니까요. 아니니까 30분에 5마리. 네. 자, 미끼를 끼고요, 이렇게. 어? 클릭터. 아, 내 피림이네. 아, 애기네. 맞죠? 대눈충. 처음 가서 5마리 30분 만에 겨뤄버리는 대눈충의 삶이란 이런 걸까? 자, 생선 요리 그러면 갑시다! 뭐 먹냐? 어? 저기 딱 생선이랑 써있네. 아, 이게 카페 요리에서 횟집까지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가 있냐? 이 싹 있구나. 아, 근데 저는 진짜로 매운탕 끓여주는 줄 알고. 아이디어가 참신했어요. 그래서 인정해드립니다. 어쨌든 노력으로 따낸 결과니까. 빵 쪼가리만 먹을 뻔했는데 다행이구만. 얼큰한 생 우럭탕도 먹고 그냥. 아, 이게 바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탕으로 끓여먹기 쉽지 않거든요. 아이씨, 장난 아니죠. 살 칠한 거 좀 보세요. 여기
생선살 발라놓고. 와, 씨. 와. 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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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혹시나 댓글 막 그러면 상처받으시면 안 돼요. 다 제 잘못이니까. 안녕히 계세요. 자, 이거 보세요. 자, say what? Say what? 치우치우 유남생 천사곱창 유남생 천사곱창. 이거 제가 자주 오는 데인데요? 자주. 예. 네. 모든 곱창 2인분. 한 그릇 때리고 시작. 박세로이 먹방 시작. 곱창 합격. 박세로이가 인정하는 곱창. 곱창 합격. 낙창 합격. 아우, 너무 맛있다. 여기 딱 집어요. 아, 오늘 네 글자 조합 좀 어렵네요. 아니, 무슨 매운탕 먹자마자 바로 두 번째 찬스 쓰려고 기다리고 있어. 안녕. 뭐예요? 안녕. 개우바지 이건 근데 진짜로. 박세로이, 박세도. 박세로이라고? 아니, 박세도. 이제요. 아니, 박세도. 자, 그럼 박서준님과 국재열 씨는 두 분이서 초성을 섞어서 네 개의 단어로 건방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시간 10분 드리고요. 검색 가능합니다. 깨. 팥. 자, 깨팥 인정해드리고요. 깨팥 추숭. 야, 쌍기피부 너 뭐 먹었냐 오늘? 나? 카페. 와. 청포가. 오케이, 나왔다. 이거. 응? 응. 그 다음에 이거. 뭐 하세요? 응. 어떻게 먹을 거야? 먹튀 검사 같은 거 하려고 그러죠? 아니요. 아, 가난하나, 씨. 공개적으로 하세요. 아, 공개적으로 할게요. 박서준 씨. 네. 공개적으로 합시다. 수업! 아, 전문가인데. 저희 좀 에이, 쓸 때 쓸게요. 지금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아, 지금은 죄송한데 지금 표정에서부터 지금 뭐 매운탕 먹어가지고 카메라 끌게요. 아, 뭐 하세요? 아, 저 이따 쓸게요. 아, 진짜 지금 아닌 것 같아. 이럴 리가 없. 카메라 수업! 아! 카메라 수업! 이럴 리가 없잖아. 카메라 수업! 뭐야? 뭐 하세요? 아니, 뭐 하세요? 아, 아니, 저희 룰대로 할게요. 뭔데요? 이거 반칙했어요? 아니, 반칙했다는 게 아니라 물 먹으려고 해요, 지금. 아니, 안, 룰대로만 할게요. 근데 아니, 말을 하고 하라고요, 왜 갑자기. 아니, 그러니까 안 먹을 거예요. 아니, 안 먹을 거예요. 아니, 이게 뭐예요? 어묵. 이게 아, 뭐예요? 꼬치니, 어묵. 꼬치! 이 자식아. 어묵 꼬치죠? 근데. 자, 드세요. 저를 먹으라고요? 예. 네. 갑자기? 예. 네. 저 지금 당신 거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뭐예요? 어묵. 어묵꼬치 맞죠? 네. 어묵꼬치 뭐 있구잖아. 이거 뭐예요? 자식아. 닭꼬치 드세요. 저 먹어요? 네. 맛있는데. 맛있어요? 다 먹었어요? 네. 어, 맛있나 보네. 못 먹어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먹는다 그랬어요 저희가? 아니, 안 먹는데 이러고 있는 게 더 이상하잖아. 롤대로 할게요. 롤대로. 오늘의 하이라이트 준비되고 있어요? 뭐가 하이라이트예요? 새우? 그러면 알아요? 야, 그거 맛있겠다. 이거 먹어. 이게 뭐예요? 아, 은수 씨가 말해봐. 이게 뭐예요? 새우꼬치. 그래, 새우꼬치. 이거 먹어봐. 이거 몰라요. 맛있어요. 자, 은수 씨. 예. 이거 뭐였어요? 어묵꼬치. 이거 뭐예요? 새우꼬치. 이거 뭐예요? 스팸꼬치. 그래. 시우피움 쌍기역 실. 뭐예요? 스팸꼬치. 에? 스팸꼬치가 어딨어요? 와. 아, 맛있다. 치얼스. 아니, 와. 아, 밥은 왜 먹는데? 아니, 스팸코스 정식 세트. 아니, 한 입씩만 줄게, 그러면. 한 입씩만. 한 입씩만. 오케이. 한 입씩만. 3초 드립니다. 3. 오! 하왕꺼. 와, 맛있겠다. 야, 진짜 맛있어. 안 뜨거. 그냥 입에 넣어도 안 뜨거. 그래? 응. 하나도 안 뜨거. 진짜 안 뜨거. 장담할게.
아, 그냥 어느 정도만 드세요. 스팸 꼬치 맞춰놓고 밥을 왜 이렇게 먹는 거야? 아니, 초성이 스팸 꼬치인데. 어? 먹을 만큼 먹었어. 아! 아! 뭐예요? 새팸 꼬치. 아, 새팸 꼬치라뇨. 새우 빼세요. 새팸 꼬치 몰라요? 요즘 SNS 유행하는 거잖아요. SNS 그거 그만하시고요. 빨리 빼세요. 아, 빨리. 진짜 장난하나. 자, 이거 안 되겠구만. 자, 새팸 먹는 순간 쇼파치 머리 가격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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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벌려봐요. 아, 빨리. 아, 빨리! 새우가 원래 있어! 새우가 있잖아, 새우가! 아! 아! 새우가 있잖아, 새우가! 이때 없어, 이 새끼야! 야, 아니, 새우, 야, 안 먹었어! 이거 새우잖아! 밥이야! 밥이잖아, 이 새끼야! 밥이야! 밥이잖아, 이 새끼야! 그만, 스톱! 잘 먹었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내가 또 먹을 줄 알았어. 이상한 거 줄 때부터 알아봤어, 그렇지? 오늘 찬스로 스팸 꼬치까지 이렇게 맛있게 먹어봤는데 저희 다음에 더 기발하고 맛있는 음식으로 반칙 쓰지 말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스웩! 반칙 쓰지 말고 마세로이!